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파트 3의 유닉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20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닉스의 이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아주 쉽게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유닉스는 C 언어 기반으로 제작이 된 시분할 온라인 대화식 시스템입니다. C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확장성과 의식성이 우수합니다. 즉,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고,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어떤 컴퓨터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프로그램이 호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소스가 공개된 CUI 방식입니다.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명령어를 커맨드 라인 상태에서 입력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 작업,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죠. 다중 사용자, 멀티 유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층적인 디렉토리,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유닉스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계층적인 디렉토리 구조, 이게 뭔가요? 이런 식으로 자료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부모와 자식 간 또는 이렇게 트리 형태로 된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네, 계층적인 디렉토리, 트리 구조라고 합니다. 시험에는 이게 뭐로 잘못 나오냐면, 유닉스는 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틀린 예시로 나옵니다. 유닉스는 선형 구조가 아니라 어떤 구조나 계층적인 디렉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잘 보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시스템 자원을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분산 처리 방식을 지원합니다. 유닉스의 특징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닉스의 구성을 보게 되면 크게 하드웨어 사용자가 있고, 이 사이에 커널 쉘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닉스의 구성은 이렇게 커널 쉘 유틸리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커널은 유닉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항상 주기억장치의 상주에서 시스템 자원을 관리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드웨어 관리한다든지, 프로세서를 관리한다든지, 입출력을 관리하든지, 파일 관리, 메모리 관리, 시스템 호출, 프로세서 간의 통신을 담당하는 부분이 어디다? 커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쉘은 사용자와 유닉스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담당합니다. 쉘 프로그램 언어를 제공하는 명령어 해석기 역할을 담당하고요. 도스에서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커맨드 컴과 같은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단말기를 통해 명령 입력받은 후 커널이나 다른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실현시켜 해당 명령을 수행하는 방식이 되겠고, 이 쉘의 종류를 보니까 시셀이 있고 콘셀이 있고 본셀이 있습니다. 시셀, 콘셀, 본셀. 네, 쉘의 종류죠. 이거는 잘 여러분들이 암기해 놓으셔야 되고, 쉘의 종류는 시셀, 콘셀, 본셀이다. 세 가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프롬프트는 명령 대기줄의 모양인데, 시셀에서는 퍼센트를 쓰고요. 콘셀과 본셀에서는 달러를 씁니다. 그러니까 외우실 때, 10% 이렇게 외우시고, 나머지는 달러, 프롬프트로, 명령 프롬프트로 달러를 쓴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식으로 콘셀과 본셀은 명령 프롬프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달러로 되어 있고, 여기 커서 깜빡깜빡거리면서 명령을 입력해 달라는 얘기죠. 이렇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틸리티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프라이스템이라고 합니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준비된 시스템 프로그램이고, 도스의 외부 명령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유닉스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응용 프로그램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유틸리티는 뭐 언어 번역 프로그램, 에디터, 시스템 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유틸리티에 속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유닉스 파일 시스템의 구조는 이제 아이노드라고 하는데, 그럼 이 아이노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놓으셔야 되죠. 파일의 이름이라든가 크기, 소유자, 파일의 종류, 파일의 위치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 아이노드라고 하는데, 아이노드가 이제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파일에 대한 정보는 뭐 파일 고유 식별자라든가, 파일 소유자의 사용자 번호라든가, 파일의 속성 및 크기라든가, 파일의 크기와 생성 시간, 파일이 가장 최근에 사용된 시간, 데이터 블록의 주소,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기출 문제 한번 보시면, 자, 90% 이상이 고급 언어인 C 언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스템이 모듈화되어 있고, 필요에 따라 변경 확장할 수 있는 다중 사용자를 위한 대화식 운영 체제,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유닉스라고 불렀죠. 유닉스, 파스칼, 에메토스, 윈도우 8에서 유닉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2번 문제 보시면,
자, 유닉스의 특징을 설명한 것입니다. 틀린 거 찾으라고 했군요. 1번에 대부분 고급 언어인 C 언어로 구성되어 타기종에 비해서 이식성이 높다. 그렇죠? 유닉스는 C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식성과 호환성이 좋다 그랬죠? 맞습니다.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멀티태스킹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맞죠? 파일 구조가 선형 구조 형태로 되어 있어서 파일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파일 구조가 선형 구조가 아니라 무슨 구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계층 구조다, 트리 구조다 라고 했었죠. 네, 틀린 질문이죠.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4번에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멀티 유저라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유닉스 특징이, 유닉스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보셔야 되겠어요. 유닉스의 파일 구조는 선형 구조가 아니라 무슨 구조다? 계층 구조다. 잘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3번에 유닉스의 특징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죠. 대화식 운영체제에 있다. 그렇죠. 하나의 컴퓨터를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3번에 이식성과 확장성이 뛰어난 폐쇄형 시스템이다. 아니죠. 폐쇄형이 아니고 뭐예요? 이거는 개방형 시스템이다. 라고 보셔야죠. 개방형 시스템이다. 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3번 답이고, 파일 시스템이 트리 형태의 계층적 구조로 되어 있다. 라고 되어있죠. 정답 몇 번? 3번. 4번 문제, 유닉스 운영체제의 기초가 되는 언어는 뭐였다? 예, C 언어가 되겠죠. C 랭귀지가 되겠죠. 예, 1번 정답. 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에, 유닉스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그랬죠? 타기종에 비해서 이식성이 높다. 호환성이 좋다. 맞습니다. 가상 메모리를 지원한다. 그렇죠. 다중 사용자, 멀티 유저, 다중 작업, 멀티 태스킹을 지원한다. 그렇죠. 대부분 어셈블리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서 강력한 네트워크 기능을 수행한다. 어셈블리 언어가 아니라 뭐로 되어 있다고 해서 유닉스는 C 언어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4번 정답입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닉스의 특징입니다. 예, 틀린 것, 아닌 것 찾는 문제군요. 유닉스의 특징이 아닌 것. 1번, 계층적인 디렉토리 구조를 제공한다. 그렇죠. 이식성과 확장성이 우수한 운영체제이다. 그렇죠. 동시에 예,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예, 멀티 유저 시스템이죠. 완벽한 GUI 환경을 제공한다. 아닙니다. 이거는 예, 유닉스는 커맨드 프롬 상태에서 즉 CUI 방식, 예, CUI 방식에서 예, 커맨드 프롬 상태에서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은 몇 번? 예, 4번 정답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유닉스는 CUI 방식입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닉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 찾으라고 그랬군요. 1번, 사용자의 명령으로 시스템이 수행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나타내주는 대화식 운영체제이다. 그렇죠. 대화식 운영체제. 2번,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여러 개를 실행시킬 수 있다. 그렇죠. 파일 시스템의 배열 구조가 선형 구조로 되어 있다? 아니죠. 선형 구조가 아니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3번 정답이군요. 표준 입출력을 통해 명령어가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된다. 라는 설명입니다. 3번 정답. 8번 문제 보시면, 유닉스 운영체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거리가 먼 거 찾으라고 했군요. 1번, 다중 프로세스 운영체제이다. 그렇죠. 윈도우 기반 운영체제이다. 아니죠. 이건 이제 CUI 방식이죠. 윈도우는 GUI 방식으로 사는 것이고, 유닉스는 이제 C 언어로 만들어진 CUI 방식의 운영체제가 되는 거죠. 2번 틀린 설명이고요. 다중사용자 시스템이고 주로 C 언어로 작성된 운영체제 맞죠?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9번에 유닉스 시스템이 이식성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뭐다? C 언어로 되어 있다. C 언어가 이식성과 호환성이 좋은 언어죠.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닉스 시스템을 구성할 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라는 문제군요. 블러, 커널, 쉘, 유틸리티. 유닉스는 예, 커널, 쉘, 유틸리티. 이렇게 세 가지 부분 나누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동일한 문제죠. 자, 다음 가로 안의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 The Unix Operating System, 유닉스 운영체제는 has three important features, 세 가지 중요한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뭘로 되어 있죠? 파일 관리, 메모리 관리한다. 커널, 명령 해석기, 쉘. 그 다음에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적용되는 프로그램, 파일 시스템 유틸리티,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거죠. 커널, 쉘, 파일 시스템. 컴파일러는 언어 번역기죠. 컴파일러는 뭐라고요? 번역기죠. 번역기. 그래서 유닉스 운영체제의 구성 요소가 아니죠. 정답을 해서 4번 찾으셔야 되고,
12번째 보시면 유닉스에서 태스크 스케줄링 및 기억 장치 관리한다. 어디예요? 커널이죠. 파일 관리 메모리 관리하는 부분 어디였다? 커널이었다. 13번 유닉스 시스템에서 명령 해석에 해당하는 부분 어디라고 했습니까? 쉘이라고 했죠. 쉘. 1번 정답.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보도록 하죠. 자, 14번에 유닉스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메모리, CPU, 프린터 등의 시스템 자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스케줄링과 자료 관리할 부분은 어디라고 했어요? 파일 관리, 메모리 관리. 어디예요? 커널이 되겠죠? 3번 정답. 15번. 유닉스에서 주기억 장치에 상주하며 프로세스 관리, 메모리 관리, 파일 관리 어디서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커널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정답 2번. 16번. 유닉스 시스템에서 명령어 해석에 해당한다.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쉘이라고 했죠. 쉘 1번 정답. 17번. 유닉스 시스템은 쉘이라는 명령 해석기를 사용하는데 쉘의 종류 세 가지였죠. 시셀, 콘셀, 본셀. 쉘의 종류 어떻게 보셔야 돼요? 시셀, 콘셀, 본셀. 그 다음에 시셀은 프롬프트를 벗었죠. 이거 C%에서 퍼센트. 본셀이라든가 콘셀은 프롬프트를 벗었나요? 달러. 이렇게 같이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쉘의 종류를 올바르지 않은 것은 시스템 셀이라는 건 없습니다. 18번. 유닉스 프롬프트가 퍼센트라면 사용하고 있는 셀의 종류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C%니까 C셀이고 이 콘셀과 본셀은 다 뭐라고 했어요? 예, 프롬프트가 이게 달러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답은 1번. 이렇게 예,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 가로 안에 알맞은 거 그랬습니다. 컴퓨터에 자료가 들어있는 것을 파일이라고 하며 많은 형태의 파일이 존재합니다. 유닉스의 파일은 이것이라는 자료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파일의 이름, 크기, 소유자, 파일의 종류, 파일 위치 등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노드, 트리, 스택, 큐 중에 뭐예요? 아이노드, 유닉스 파일 구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파일을 뭐라고 한다? 아이노드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20번 문제는 유닉스에서 아이노드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거 그랬죠? 1번에 파일이 가장 최근에 사용된 시간, 2번에 파일 소유자의 사용자 번호, 3번에 데이터가 담겨진 레코드의 주소, 4번에 파일의 크기와 만든 시간이 나타난다. 아이노드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건 뭐다? 3번, 데이터가 담겨진 레코드의 주소, 레코드의 주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노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전 문제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답만 그냥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군요. 데이터가 담겨진 레코드의 주소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된 거 그랬습니다. 여기 하드웨어가 있고, 응용 프로그램이 있고, 스팀 호출이 있고, A, B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자, 1번에 유닉스 윈도우 XP 기본 구조로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자, 이건 잘 모르겠군요. 2번에 A는 쉘이라고 하는데 주기억 장치에 상주하지 않고 필요시에 디스크에 블러드를 사용한다. 그렇죠? 쉘 명령 해석기죠?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사용자와 하드웨어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이죠. 맞습니다. 3번에 유닉스 시스템의 기본 구조로 멀티태스킹을 제공해준다. 그렇죠? 멀티태스킹, 다중작업을 제어한다는 얘기죠. B는 여기는 어디예요? 하드웨어 관리 감독하는 부분, 프로세스 관리, 장치 관리, 메모리 관리하는 부분이 뭐라고 그래요? 커널이라고 하죠. 그래서 B는 커널이라고 하는데 프로세스 관리, 장치 관리 등을 담당하죠. 맞는 설명이죠. 그렇다면 1번 정답이 되겠군요. 윈도우 XP 기본 구조다. 아니죠. 이건 뭐의 기본 구조입니까? 유닉스의 기본 구조죠. 유닉스의 기본 구조로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윈도우 XP의 기본 구조가 아니라 뭐의 구조다? 유닉스의 기본 구조다라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어서 유닉스 명령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닉스 명령어들은 도스 명령과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써보고 연습장에다 많이 써보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아주 많이 출제된 부분들이니까 잘 암기해 놓으셔야 되고요. 1번은 이제 그 PS, Process Status에서 프로세스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P는 Process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Process Status에서 프로세스 상태를 나타낸다 해서
P는 뭐 약자다? 프로세스. 이렇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기억하시겠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이 kill이라는 명령어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제로 수행 중인 프로세스를 중지하는 그런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서 편집 상태에서는 한 줄을 삭제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차원이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 파일의 소유권을 변경할 때 쓰는 명령어라는 거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크는 새로운 프로세서를 보완한다. 아, 생성하기 위해서 시스템 호출을 하는 명령어다라고 기억하시고 핑거는 뭐예요? 현재 시스템에 등록이 된 사용자의 정보를 조회할 때 쓰고요. 후는 뭐 할 때 쓰나요? 현재 시스템의 사용자를 표시할 때 쓰고 그 다음에 여기 핑은 아주 중요하죠.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점검하는 명령어를 뭐라고 한다? 핑이라고 부르죠. 핑.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명령하여 유닉스 시스템 사용을 위해서 최초로 접속하는 걸 로그인이라고 하죠. 유닉스는 멀티 유저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의 PC를, 하나의 본체를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 때문에 로그인을 해서 각각의 사용자를 확인해야 되죠. 이때 있는 명령어가 로그인이고 다 사용하고 나서는 로그아웃 하셔야 되죠. 유닉스 작업을 종료하는 걸 로그아웃이라고 하는데 이 로그아웃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로그아웃. 두 번째 뭡니까? EXIT. 세 번째 뭐죠? Ctrl D. 이렇게 됩니다. 다음 중 유닉스에서 작업을 종료하는 명령을 올바르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되고 이 유닉스 명령어 중에서 로그아웃 명령어 중에서 AND 이런 거 있나요? 여기에 이런 거 없어요. AND 이런 것들이 틀린 지문으로 나오니까 잘 눈여겨 보시고 데이트는 현재 시스템의 날짜를 표시하고요. 타임은 현재 커맨드의 실행 시간이 나타내겠죠. 그 다음에 파일 및 디렉터리 관련된 명령어 중에서 이 세 가지는 이렇게 같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묶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디렉터리 관련된 명령어들입니다. 그래서 디렉터리 경로를 변경하거나 디렉터리를 생성하거나 삭제할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cd. 그 다음에 mkdir, md, 디렉터리를 만드는 거죠. 필요없는 디렉터리 삭제할 때는 rmdir, 닉스에서는, 도스에서는 뭐였나요? remove 디렉터리에서 rd 이렇게 표현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rm은 뭐예요? rm, remove는 도스에서는 delete와 똑같죠. 파일을 삭제하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hmod는 attrib에서 파일의 사용허가 및 디렉토리의 속성을 변경, 지정할 때 쓰는 명령어가 되겠고요. ls는 dir에서 지정한 디렉토리 파일의 목록을 나타냅니다. cp는 copy에서 복사하는 거고 mv는 rename하고 똑같습니다. 파일 및 디렉토리 이동하거나 이름 변경한다. 두 가지 기능이 있군요. PWD는 현재 디렉터리 경로를 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캣이라고 있죠. 캣, 타입, 이건 뭐예요? 파일의 내용을 확인할 때 쓴다. 뭐하는 이제 화면 단위를 끊어서 출력할 때 쓰고 그 다음에 CMP는 두 개의 파일을 비교해서 차이가 있는 위치와 행번호를 표시할 때 쓰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CHMOD에서 파일의 사용 권한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8진수로 777은 2진수로 표현할 때 111, 111, 111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여기 뭐, 천지 모드 777, MBC 이런 식으로 이제 권한을 부여했다라고 하면 7이라는 것은 2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111이죠. 그리고 이걸 더하려면 1, 2, 4, 10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1, 2, 4니까 3개를 더하면 7이 된다는 거죠. 즉, 파일 소유자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읽고 쓰고 실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읽기는 이건 뭐예요? 이 아라비아 숫자로는 4로 나타내는 거고요. 쓰기는 뭐로 나타내는 겁니까? 2. 실행은 뭐로 나타낸다? 1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뜻이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파일 소유자, 그룹 사용자, 기타 사용자가 다 뭐 할 수 있다? 읽고 쓰고 실행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CHMOD에서 753, KBS에 대한 권한을 주는데 맨 앞에는 누구의 권한이라고 했습니까? 파일 소유자의 권한. 두 번째는 누구의 권한이라고 했어요? 그룹 사용자의 권한. 세 번째는 기타 사용자의 권한이다라고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잘 눈여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달러 천지 모드 U하고 마이너스 W 하게 되면 SBS에 대한 소유자 권한에서 쓰기 권한을 뭐 하겠다? 쓰기 권한을 제거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잘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ls 옵션, 파일의 목록 확인할 때 쓰는 옵션 중에서 마이너스 a가 있고 마이너스 l이 있는데 이게 주로 실행이 많이 나왔죠. 마이너스 l은
-L, 디렉터리를 완전한 형식으로 출력해서 모드, 크기, 접근 허가 상태, 최종 수정 시간 이런 것들이 정보를 같이 나타낸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 -T는 이제 파일이 갱신된 시간대별로 파일을 우리가 보여줄 때 쓰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ls 옵션에서는 뭐가 나온다? 예, -L이 나온다라는 거 잘 눈여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넘겨볼까요? 유닉스에 사용하는 편집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는데요? ed, exvi, emacs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유닉스 명령 편집기 중에서 et라는 건 따로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거 틀린 질문으로 자주 나온 항목이니까 잘 눈여겨보시고요. 이거는 편집 명령어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장을 종료하겠다. 그러면 이제 뭐 합니까? write q, wq라고 쓰시면 되겠고, 파일을 저장할 때는 w, write, 저장하고 종료하기 때는 q, 그 다음에 행을 삭제하겠다.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쓰셔야 돼요? slash nd라고 꼭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체는 이제 대체할 때 쓰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s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래된 거를 새로운 것들로 바뀌라 이런 뜻이죠. 여기 보면 dept 행을 포함한 행을 삭제하라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는 얘기죠. 입력 다이렉트에서 info를 information으로 바꿔라 그랬어요. 예. info를 뭐로 바꿔라? information으로 바꿔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대체할 때는 여기다가 s라고 쓰시고 info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예, 수정할 파일을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서 편집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자, 1번에 유닉스 시스템에서 현재 작업 중인 예, 프로세스의 상태를 알게 사용되는 명령어. 프로세스니까 뭐예요? 예, 1번 ps가 답이 될 것이고, 2번에 유닉스에서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를 종료하게 명령어 뭐였어요? 캐리죠, 캐리. 캐리는 두 가지가 있죠.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행주를 삭제한다 그랬습니다. 3번이 그 문제군요. 유닉스에서 입력 사용되는 킬 명령에 대해서 설명을 올바른 거. 편집 상태에서는 뭐 한다고요? 한 줄 전체를 삭제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여기 보니까, which following system call command to create a new process at Unix. Unix에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명령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명령어에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포크라고 합니다. 포크. 여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5번에 Unix에서 후 명령은 현재 로그인 사용자 중인 각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보여줍니다. 후 명령을 알 수가 없는 거랬죠. 단말명, 로그인명, 로그인 시기, 그 다음에 사용 소프트웨어. 뭐가 답입니까? 그렇죠. 여기에서는 예, 사용 소프트웨어는 예, 후 명령을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되고, 6번에 유닉스에서 네트워크 상의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명령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네. 네트워크 상의 문제를 진단할 때 쓰는 명령어 뭐라고 했어요? 핑이라고 그랬죠. 핑. 정답을 1번. 자, 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유닉스에 사용하는 로그아웃 명령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뭐 한다 그랬죠? 컨트롤 D 로그아웃 그 다음에 EXIT 이렇게 쓴다 그랬으니까 2번에 AND 이게 정답이죠. 자, 8번 문제 보시면 유닉스 사용하는 명령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 그렇습니다. 1번에 cd 파일 복사에 쓴다. 파일 복사에 쓰는 명령어는 뭔가요? cd는 데이터 이동하는 거고 파일 복사할 때 우리가 뭐 했어요? 카피 이렇게 썼죠. 카피. 틀렸네요. rm은 파일을 뭐 할 때 삭제하기 위한 명령어고, ps는 시스템 내 동작 중인 프로세스 관련된 표시가 나타나고, ks는 파일의 내용을 화면에 출력할 때 쓰겠죠. 정답은 몇 번? 1번.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유닉스 명령에서 디렉터리 관련된 명령으로만 나열된 거. 그렇죠. 디렉터리 관련된 거. 한번 볼까요? 디렉터리 관련된 명령. 디렉터리를 만들겠다. 뭐 했습니까? 네, rm, dir. 썼죠. 아, rd. rm, dir. rm, dir. 유닉스에서는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디렉터리를 이제 삭제하겠다. 그러면 이제, 예, rmdir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디렉터리를 생성하겠다. 그러면 뭐 썼어요? mkdir. 그 다음에 이동할 때는 cd 이렇게 썼죠. 다 이게 이제 디렉터리 관련된 명령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cd, mkdir. 이런 거 이제 찾아서 이제
주시면 정답이죠. 디렉토리 관련된 명령어니까 cd, mkdir이니까 1번 정답.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닉스 명령어 중 디렉토리 관련된 명령어만을 올바르게 넣어야 된 거였어요. 유닉스에서 디렉토리 관련된 명령어 중에서 디렉토리를 새로 생성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mkdir. 디렉토리 이동하겠다 그러면 cd. 삭제하겠다 그러면 뭐 썼나요? rmdir. 이 세 가지를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디렉토리 관련된 명령어니까 뭐예요? 디렉토리 이동하겠다 cd. 디렉토리 생성하겠다 mkdir. 이렇게 되어 있는 1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에 유닉스에서 파일을 삭제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 뭡니까? 파일 삭제, ls, cp, pwd, rm, rm이죠, rm. ls는 파일의 목록을 확인할 때 쓰고, 카피는 복사할 때 쓰는 거고, pwd는 현재의 경로를 나타내는 거죠. 정답은 몇 번? 4번 정답.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2번, 유닉스 명령어에서 rm 설명으로 올바른 거, rm이 뭐였어요? rm, 이거는 remove에서 파일을 삭제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파일 삭제. 다음. 12번에 유닉스에서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어디인지 확인하겠다. 이때 쓰는 명령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pwd라고 부르죠. 13번, 유닉스에서 현재 작업 중인 디렉토리 경로를 화면에 나타내겠다. 같은 문제죠? 예. pwd. 14번에 유닉스 명령어 중에서 도스의 dir 것 같다. 파일의 목록을 확인할 때 되는 명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ls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5번에 유닉스에서 현재 작업 중인 디렉토리에 모든 파일을 보여주는 명령어 그랬습니다. 이럴 때는 cd, mv, tr, ls 이 중에서 뭐예요? ls 쓰시면 되겠죠. 파일 영문을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16번에 디렉토리의 내용이 파일을 열고 할 때 사용되는 유닉스 명령어라고 되어 있죠. 뭐 한다고 그랬어요? 파일 안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겠다. 이때는 뭐 써야 돼요? 그렇죠. 이때는 그 ls, 파일의 목록을 열고 하겠다. 이렇게 되겠으니까 뭘 찾으셔야 돼요? ls,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 2번. 17번, 유닉스 명령어와 도스 명령에 대한 기능입니다. 설명이 연결이 잘 된 것, 잘못된 것, 서로 다르게 연결된 것, 잘못된 것 찾으라고 그랬죠. ls는 dir에서 파일의 목록을 확인할 때 쓰는 명령어 맞습니다. cd는 카피해서 복사하는 거, cd는 디렉토리 이동하는 거니까 동일하고요. 그렇다면 올바르지 않은 건 이제 3번이 되겠군요. 자, 그래서 그 rd라는 유닉스 명령어는 따로 없고요. 유닉스에서 디렉토리를 삭제할 때는 우리가 뭐 했나요? rmdir. 이게 뭐예요? 디렉토리를 삭제하는 거죠. 도스에서는 뭐 했어요? remove 디렉토리 이렇게 우리가 표현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 디렉토리를 뭐 할 때 예, 삭제할 때 쓰는 명령어들이죠. 디렉토리를 보완한다. 삭제할 때는 rmdir, rd 이렇게 쓰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rm이 나와 있는데요. rm은 이게 뭡니까? remove에서 이거는 파일을 삭제하는 명령어죠. 뭐 한다고요? 파일을 삭제하는 명령어입니다. 파일을 삭제하는 명령어다. 그러니까 정답 몇 번으로 보셔야 됩니까? 3번 정답으로 네,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죠, 문제를. 자, 18번에 유닉스에서 mv 명령으로 올바른 거, mv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파일의 이름을 바꾸거나 이동할 때 쓰는 거죠. 19번에 유닉스에서 파일의 내용을 화면에 보겠다. rm, cat, mv, type. 뭐가 다를까요? 네, 캐시 타입이 될 것이고. 20번 문제, 예, 보겠습니다. 20번 문제. 유닉스 명령에 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 찾으라고 그랬군요. 1번에 cp는 파일을 복사하겠다. 그죠? 카피니까. 2번에 rm, 빈 디렉토리를 삭제하겠다. 우리가 빈 디렉토리를 삭제할 때 우리가 어떤 명령어를 썼나요? 유닉스에서는 rmdir. 이렇게 우리가 썼죠. 이렇게 썼죠. rm이라는 명령은 따로 없죠. 답이네요. 2번에, 3번에 cat,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확인한다. 4번에 grep. 파일 내부에서 특정한 문자의 패턴을 검색한다. 다 맞는 이야기니까 2번을 정답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에 유닉스에서 노트라는 파일의 접근 허용 상태가 이렇게 되었다. 소유자만 파일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으로 올바른 거 이렇게 물어봤죠. 맨 처음에 차례대로 뭐예요? 이거는
파일 소유자, 소유자의 권한이죠. 그 다음 뭐에 그룹 사용자, 맨 마지막에는 기타 사용자의 권한인데, 이 파일의 소유자만 파일을 수정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 파일 소유자, 또 그룹 사용자, 기타 사용자가 다 읽고 쓰고 실행이 가능한데, 파일의 소유자만 파일을 수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이런 식으로 그룹 사용자와 기타 사용자의 쓰기 권한을 뭐해라? 빼버리라. 이렇게 하게 되면, 파일의 소유자만 어떻게 합니까? 파일을 수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 3번 정답이고. 그 다음에 22번, 파일의 허가 스트링에 대한 것 중에서 RWX를 10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RWX니까 RWX 차례대로 2의 0승,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 이렇게 4, 2, 1다 더하니까 얼마죠? 7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4라는 건 뭐야? 이건 뭐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RWX에서 1, 2, 4죠? 1, 2, 4니까 이거는 뭐예요? 1번은 뭐만 가능하다? 실행만 가능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5는 뭔가요? 읽고 실행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6번은 이제 읽고, 그 다음 뭐예요? 읽고, 쓰기가 가능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뭐만 가능하다? 실행만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RWX를 10진수로 표시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거 다 더해야 7이 되니까 뭐가 됩니까? 7 이렇게 되겠죠. 2, 4 더해야 7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닉스 파일 시스템에서 다음 보기의 파일에 대한 보호 모드를 올바르게 표현한 거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파일의 소유자, 그룹 사용자,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용자, 기타 사용자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이제 파일의 소유자의 사용 권한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read, 그 다음에 write, 그 다음에 execute. 읽고 쓰고 실행. 숫자로 따지면은 이제 4, 2, 1 이렇게 표현했죠. 1, 2, 4, 4, 2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파일의 소유자는 뭐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읽고 쓰고 실행이 다 가능하죠. 읽고 쓰고 실행이 다 가능한 거니까 4, 2, 1에다가 다 체크하셔야 되겠고. 그룹 사용자는 뭐가 가능하다고 그랬습니까? 읽기와 실행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디에 체크하셔야 되죠? 읽기와 그 다음에 어디에 실행이 가능하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없는 부분은 0으로 표시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사용자는 뭐만 가능하다고 그랬습니까? 읽기만 가능하니까요. 읽기, 리드에다가 여기다 체크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이제 뭐라고? 이렇게 0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111, 101, 10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3번이 그렇게 되어 있죠. 111, 101, 100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3번 정답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EXAM 파일의 소유주 권한에서 변경 권한을 제거하는 유닉스 명령을 했어요. 변경 권한을 제거하겠다. 지금 뭐예요? 쓰기 권한을 빼겠다는 얘기죠. 파일 소유자. 이 파일 소유자의 뭐예요? 쓰기 권한을 변경하겠다. 제거해버리겠다. 라는 거니까. change 모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권한을 부여할 때는 플러스고요. 권한을 해제할 때는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보니까 권한을 제거하는 거니까. 여기 보니까, new라고 이렇게 쓰셔야 되고, 사용자, 유저의 권한을 어떻게 합니까? 쓰기 권한을 빼려는 거니까, 마이너스 W.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찾으시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EXAM의 파일, 이 파일의 권한을 어떻게 합니까? 소유자의 권한을, 쓰기 권한을 제거해 버려라. 이런 뜻이 되겠죠.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유닉스 명령은 change 모드 744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744라는 이야기는 뭔가요? 써볼까요? 7, 4, 4 이렇게 되는데 차례대로 맨 앞에는 누구의 권한이었어요? 맨 앞에는 이제 파일 소유자 자신이죠. 그 다음에 그룹 사용자, 그 다음 뭡니까? 기타 사용자의 권한이죠. 이렇게 기타 사용자, 맨 앞에는 파일 소유자, 그다음 자신이죠. 그룹 사용자, 기타 사용자인데 여기 보니까 자신, 즉 파일 소유자는
7이니까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여기는 예, 읽고 쓰고 읽고 쓰고 실행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룹 사용자는 읽기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타 사용자도 읽기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올바르게 설명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에 그룹과 다른 사용자는 읽고 쓰기가 가능하다. 아니죠. 그룹 사용자는 읽고 쓰고 실행이 가능한 것이고 다른 사용자, 기타 사용자는 읽기만 가능한 거죠. 틀렸죠? 그다음에 2번에 자신과 그룹은 실행이 가능하다. 여기 보니까 그룹 사용자는 읽기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틀렸군요. 자신은 읽기, 쓰기, 실행이 모두 가능하다. 그렇죠? 자신은 읽기, 쓰기, 실행이 다 가능하죠. 파일 소유자의 권한은. 4번에 자신과 다른 사용자는 읽기, 실행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다른 사용자는 읽기만 가능한 거죠. 정답 3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2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닉스 ls-l 명령을 사용한 결과이다. 이 파일에 그룹 사용자에게 허용되지 않은 거 이렇게 물어봤죠. 그렇다면 차례대로 이제 파일의 권한에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자, 파일의 권한에서 맨 앞에는 누구의 권한인가요? 맨 앞에는 이제 파일 소유자, 유저의 권한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 단락이 그룹 사용자의 권한이고, 마지막 이 세 번째가 뭡니까? 기타 사용자의 권한이죠. 그렇다면 여기는 뭘 물어본 거죠? 그룹 사용자에게 허용되지 않은 거. 그룹 사용자는 어디에 써보면 R, 그 다음에 X. 뭐가 허용이 된 거예요? 읽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실행이 허용된 거죠. 뭐가 허용된 거라고요? 읽고, 그 다음에 실행이 허용이 된 거죠. 읽기와 실행이 허용된 거고, 그 다음에 쓰기, 라이트라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몇 번으로 보셔야 됩니까?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닉스 시스템이 제공하는 편집기 뭡니까? ED, VI, 또 밑에 있는 것처럼 EMACS 하나 더 적어볼까요? EMACS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유닉스에서 제공하는 편집기들이 되겠습니다. 1번 정답. 28번, 유닉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편집기가 아닌가 그랬죠? ED, VI, EXET 그랬는데 유닉스 사용하는 편집기 중에서 ET라는 건 없습니다. 잘 암기해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9번 동일한 문제입니다. 유닉스 명령에 대한 기능으로 올바른 거 VI, ED, EMACS 타보다 문서의 편집기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4번 정답. 30번 다음 명령어를 잘 설명하고 있는 거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슬래시 D 이건 뭐예요? 행을 삭제하라는 거죠. DEPT 1을 포함한 행을 삭제한다 여기까지 된 거 찾아야 되죠. 2번 아니면 3번이 답이 되겠군요. 그 다음에 여기 S라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바꾼다고 그랬어요. 치환한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info라는 이 단어를 information으로 바꿔라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info를 information으로 바꿔라 이런 내용이니까 3번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옵션에서 잘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죠. 그래서 슬래시 D는 삭제다. 그 다음에 S는 뭐다? 대체하는 것이다.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3번 정답 보시면 되겠고, 31번에 유닉스 시스템에서 VI 편집기를 사용하여 파일을 뭐예요? 수정하고 저장하고 종료하겠다. 그럴 때는 뭡니까? 라이트 큐트 이렇게 하시면 되죠. 라이트 큐트 4번 정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정답이고, 32번 문제를 보니까 유닉스 명령어 중에서 반드시 인수를 갖는 명령어들만 짝지어진 거. 인수라는 건 뭐냐면 대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WC, PWD, KL, 패스워드. 자, PWD는 경로를 나타내는 거고요. 패스워드는 뭡니까? 암호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 WC라든가 KL 이런 것들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크게 보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WC라는 거는 단어나 라인 수를 유닉스에서 세는 명령어입니다. 예를 들면 WC-L 그다음에 HM.txt 그러면 HM.txt에 어떻게 합니까? 라인 수를 세라는 그런 명령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WC 다음에는 이렇게 배에 해당하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파일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킬은 프로세스를 중지시키라는 명령어인데
킬 다음에는 중지할 프로세스 이름을 쓰셔야 되겠죠. 반드시 대상이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인수라고 합니다. 반드시 대상이 있는 거. 인수를 갖는 명령어는 뭐가 있었어요? WC, 라인즈를 세는 명령어죠. 그 다음에 킬, 프로세스를 중지시키는 명령어죠. 그러니까 몇 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됩니까? 3번 이렇게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번에 두 개의 파일이 차이가 있을 때 차이점이 나타난 바이트의 위치와 행본을 표시하는 유닉스 명령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비교한다 그래서 이거는 컴페어 이거의 약자로서 어떻게 합니까? CMP 컴페어 비교하다는 뜻이거든요. 비교한다 이런 뜻이에요. 또 그렇게 해서 CMP가 있는 2번을 답으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34번에 유닉스에서 인터넷을 통해 퍼스트하고 이런 계정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명령으로 올바른 거 그렇습니다. 이메일을 보낼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메일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계정의 이름을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정답 그래서 몇 번?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번 정답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